무대에는 장구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아, 저희 2024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분 중에 가장 어린 분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축제가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축제보다 동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결코 어리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트로트 신동 트로트 가수 황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성과의 황민호입니다. 근데 오른쪽 여러분 저 잘 보이세요? 아니 근데 제가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좀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아, 역시 눈이 좋으시네요. 왼쪽 여러분도 저 잘 보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모스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박경현 시장님 어디에 계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밑에 내려가서 혹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민우 형제랑 같이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바로 팔팔하게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에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99세까지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다같이 팔팔하게 삽시다 라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구리에서 먹으니까 물맛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민우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제이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민우 호우제이버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다음 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어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수 없지. 아니 잠시만요. 확실히 옷을 벗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와 근데 이게 코스모스예요.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코스모스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이고 아 진짜 이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신나는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소리 질러! 시원한 가창력과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 황민호 씨였습니다. 잠시만 가지 마시고 무대 중앙에 잠시만요. 아 저희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리 코스마스 축제보다 동생이지만 실력만큼은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어요. 저희 잘 축제 잘 즐기고 안전하게 보고 가시라고 안전에 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보다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요. 안전하게 축제 즐기시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스모스 축제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황민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축제 잘 즐겨주고 계셔서 잠시 선물